우리가 우리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중국 외부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라를 찾으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게 바로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는 것인데,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이겠어요? 러시아 땅입니다. 서간도 북간도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동간도, 그게 우리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도 협약으로 일본과 청과의 일본에 의해서 결국 줘버립니다. 안봉선 철도 부설권, 부순지방 탄광 채굴권 일본이 갖고 가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 여기는 뭐 우리 독립군들 태극 마크가 있죠, 이마에. 별이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일본군들. 우리 위치는 높은 곳. 일본군은 저지대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전투를 펼칠 수 있었다.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감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위치가 나와요. 두방강과 우리나라에서 끝지점이 러시아와 우리의 국경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동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훈춘 사건을 일으키고 일본에서 2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독립군들을 토벌하겠다라고 해서 5천 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온 걸 알고 청산리에 모입니다. 북노군정서군이 주력부대가 돼서 들어왔어요. 수적으로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웠을 때는 승산이 없다. 대군평 전투에서는 고지대를 점정하고 진지를 만들고 주력부대는 가는 척 하면서 뒤에 이범섭 장군이 이끄는 이군들이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이 오는 5,000명을 완전히 기습 공격으로서 상당한 전과로 2,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대단 전투가 바로 여기입니다. 청산 전투.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승전. 여러분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간도 지방의 전체를 초토화를 시키려고 노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 위쪽에 있는 싱카이오 밑에 밀산부로 갑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대한독립군단. 거기서 서일 총재가 김자진 장군 그리고 이동휘, 홍범도 장군과 함께 대한독립군단을 끌고 자유시 러시아로 가자고 했는데, 홍범도 장군, 이동휘 장군들은 다 러시아로 자유시로 가고 김자진 장군은 배신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자진 장군은 뭐 순수 민족주의다. 김자진 장군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아무래도 민족주의에 밀릴 것 같아서 피살이 됐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도 참변인데, 이 수많은 일본군들이 바로 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민족을 소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바로 3,600이 죽었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속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야만 간도 지방에 우리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대한독립군단 만들고 러시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유시 참변으로는 러시아에 못 있죠. 넘어옵니다. 다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만든 것이 군 정부예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지만 군사적인 정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이게 만주에 다 겹쳐 있습니다. 동선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합쳐지는 것이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있어요. 혁신의회는 민족주의 계통입니다. 국민부는 사회주의 계통이에요. 민족 유일당. 우리 민족이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뉘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민족 유일당 운동인데, 근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기 보면 의열투쟁이라고 나오죠. 의열투쟁은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내 한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라 그랬죠? 어제도 안중근 의사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거 가장 대표적입니다. 군인이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나는 군사 재판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전명군과 장인환 의사는 1904년에 온 한일의정서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두에 이분이 가서 총을 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도망을 치니까 이분이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이분으로 쐈어요. 어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쏴가지고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해그 특사는 왜 갔죠? 그쵸.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 늑약에 대한 강력 반대로 보낸 것이 해그 특사다. 자, 여기도 이제 의외입니다. 이봉창 의사예요. 이때는 급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실험도 못하고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갔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탕 던졌는데 제대로 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정부주의라 하는가 하면 나는 어디 소속이라 그러면 그 나라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나 개인적으로 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이에요. 한일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김구 선생이 만듭니다. 이봉창도 역시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한일애국단 소속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집니다. 운이에요, 운.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데 그때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본 천황 생일도 축하하면서 전승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끌어기 모으기 위해서 뭘 하느냐? 도시락, 물, 요거 두 가지는 허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락용으로 된 폭탄을 만들었는데 실험을 못하고 갖고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집에 던져서 터졌어요. 그게 윤봉길 의사 홍콩공원 의거입니다. 전례식이라는 것이 군부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참전하겠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조선의용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이들은 성격이 뭐냐면 사실은 사회주의입니다. 조선의용군과 반대 성격에서 하는 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조선의용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이제 남아있고 하나는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부사령관으로 들어와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싫다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군과 손을 잡습니다. 광복군 안에 저 사진에 보면 여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카빈 소총은 6.25 전쟁 때까지 씁니다. 우리 국군의 주력 총이 카빈이었습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 실제로 국내 진입 작전을 해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틀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아 애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자주 독립을 못했다는 애통함이에요. 타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북한과 남한 두 개 나라로 나뉘어버렸죠.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갑시다.